안녕하세요. 닉스티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출근은 아니고 그 원래 이제 이번 주까지 자택에서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재 뭐 지금 프로포절도 하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고 뭐 견적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 기존에 맡았던 두 가지 프로젝트의 실행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실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여가지고 그렇게 일이 많진 않은데 지금 오늘 UCP 유니컨트롤 판넬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FAT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 하기 전에 프리로 이제 인터널리 벤더랑 저희랑 이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일은 많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하게 나름이에요. 이게 아 내 스콥 아니야. 뭐 루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 뭐 암 미터 이용해가지고 체크하는 이건 내 스콥 아니야. 내가 안 하고 뭐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가 하면 돼라고 하면은 그만큼 못 배우는 거고 아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관심을 갖고 뭐. 그래픽도 보고 그래픽은 뭐 이거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 HMI 그래픽은 잘 구현이 됐는지 뭐 쓸데없이 뭐 드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면은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만큼 배우는 겁니다.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왜 굳이 나서서 그걸 하냐라고 하면은 뭐 저도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자기가 관심 갖고 뭐 오지랖이죠.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오지랖 떨면서 뭐 내가 뭐 잘난 척으로 이건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그런 오지랖이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갖고 이건 어떻게 되냐 호기심을 갖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뭐 저도 EPC한테 EPC에 말이 잘 안 되네. EPC에 비하면 이제 벤더죠. 하청업체죠. 근데 저희도 이제 패키지 벤더로서 저희도 이제 그 저희한테 장비를 납품하는 그 벤더 저 하청업체라는 말이 참 이게 안 좋은 거. 협력업체도 그렇고 업체라는 말이 별로 썩 그렇게 어감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이제 서브 벤더라고 하죠. 서브 벤더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이 말이 빙빙 도는데 뭐 예를 들자면 펌프라든지 뭐 컴프레서 뭐 히트 익체인저 쉐렌 튜브 아니면 플레이트 타입 히트 익체인저 펌프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일렉트릭 히터도 있고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이게 병행 도는데 저의 선생님은 항상 벤더예요. 벤더 저를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까지 뭐 테크니컬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게 한 선생님들은 거의 다 벤더입니다. 벤더 왜냐면 그 저는 진짜 기술자들은 이 벤더라고 생각하거든요. 벤더 그거를 사가지고 조립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기술은 벤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벤더랑 미팅 있을 경우에 특히나 뭐 테크니컬 미팅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가죠. 배우는 마음으로 가고 또 실제로 많이 배우고 많이 물어보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니까 제가 이제 좀 질문하기가 그래도 문턱이 낮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잘 답변을 해주니까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악성 벤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 그 기술력 있는 벤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벤더라고 해서 그렇지 이 그 기술력 있는 벤더들은 엄청 커가지고 사실은 그냥 저희가 이름만 우리가 클라이언트다 뿐이지 저희보다 큰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홈플러스를 간다. 그럼 홈플러스 내가 고객이잖아. 고객은 왕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홈플러스가 규모가 엄청 크고 저는 일개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술력 있는 벤더들은 저희 진짜 회사보다도 큰 회사도 많고 매출액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고객일 뿐이에요. 그냥 물건을 사는 거고 뭐 고객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할 뿐이지 내가 뭐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막 이렇게 갑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불할 만큼의 해당되는 서비스만 받고 그냥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이제 벤더들 만나면은 항상 테크니컬적으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물어보고 결론은 그 벤더들은 나의 스승님들이었다. 테크니컬적인.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빼먹으려고 노트로 막 받아 적고 밴드랑 만날 때면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나는 클라이언트고 뭐 너는 밴더니까 라고 하는데 꼭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입장, 저도 이제 서브 밴더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지만 클라이언트가 테크니컬적으로 잘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억지 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되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아야 되죠. 이 벤더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제품을 제작을 하고 또 그 벤더만의 특이점은 뭔지 캐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도 체크를 하고 물어봐요. 우리 스펙 중고 중에서 뭐가 가격을 가장 비싸게 하는 그 스펙이 조건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죠. 그럼 물어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거버닝 팩터다 그게.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체크하는 거죠. 과연 이 스펙을 꼭 지킬 이유가 있나? 아니면은 이거를 좀 저희 그 뭐 EPC라든지 클라이언트 엔드유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이제 생각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벤더와의 테크니컬 미팅 그리고 커머셜 미팅도 그렇고 굉장히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의 그 협력 업체들은 선생님, 나에 대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고 그리고 의외로 이게 영업을 하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서브 밴더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EPC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서브 밴더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경쟁회사한테도 견적 요청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아 우리 경쟁업체 누구누구 제출을 했냐 하면 거기까지 말을 해줘요. 어떤 회사가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아 우리 경쟁업체가 어디 참여를 했구나 라고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런 프로포절 영업이라든지 견적팀 입장에서는 우리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그 서브 밴더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컵 관련해서도 물어보는 거죠. 아 우리는 서브 밴더한테 이만큼의 스컵을 다 줬는데 다른 경쟁업체는 어떻게 했냐. 왜냐면 이 스컵 나누는 것도 굉장히 그 코스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면 물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싸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밴더한테 물량이 없는 뭐 유니크한 뭐 하이프레셔 밸브 하나를 공급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이프레셔 레이팅 뭐
밸브를 엄청 많이 구매. 그럼 우리가 사면은 엄청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협력업체 서브 벤더들은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저희 그 회사 주변에 UCP 벤더들이 많아요. UCP 벤더들이 많아. 많은데 뭐 이제 잘하는 벤더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번 바뀌어요. 왜냐면 그 기술이라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UCP 같은 경우에는 그 DCS 저희 그 EPC가 공급하는 이제 DCS는 브랜드가 요코가와예요. 요코가와인데 저희 UCP는 허니웰입니다. 허니웰 브랜드가 허니웰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맞아가지고 익스터널 컨버터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브 벤더들도 그 뭐 유명한 이런 그 PLC 브랜드 허니웰이라든지 요코가와 이런 데서 이제 다 사다가 컨피그레이션을 그 로직을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냐? 하여튼 그 뭐 저는 한 번도 뭐 따로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그래. 왜냐면 회사 자체가 술을 일단 안 먹고 이 무슬림 컨트리다 보니까 술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크니컬적으로 그리고 내가 너보다 갑이고 넌 을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 그래서 너한테 맡기는 거고 너는 기술력도 있고 가격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싸. 그 사람들만의 또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 있는 거 있죠.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서로 이제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뭐 그런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걸 배우러 간다. 많은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Do you memorize everything? Yeah. You memorize everything? With this color, right? Red color, yeah, something color. Like that? Okay. Very good. Okay. Put trip the pumps. Why? It's not trip. Did you put the value? Yes. Okay, and go to the... You know the... Yellow valve close, could you? Yellow valve close, okay, could you? Continuous. Okay, flash drum. This... Inge vandita aparama running eduthu vittu. Okay. Very good. Controller. So, analog input and output. So HMI. This is a logic. This is a tester. This is digital input output. Relay.